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의 정명권 원장입니다. 어깨는 가장 크게는 먼저 골절이라던가 탈구, 염좌 같은 이런 외상성 병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거 외에도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성 건염,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관절염과 같은 이런 질환군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보통 골절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을 한 후에도 이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어깨를 수술하는 방법에는 과거에서는 먼저 필요한 부분만큼 절개를 하게 되는 관열적 접근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골절이라던가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이 좀 더 광범위한 범위를 접근을 해야 되고, 수술 부위에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도 고식적으로 관열적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관절경 수술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절경 수술은 말 그대로 관절경을 이용해서 병변 부위를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부위에 대한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관절경으로 직접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분이 수술 준비가 되게 되면, 마취 과정이나 소독 과정이 끝나게 되면 환자분의 수술 부위, 즉 어깨 관절 주변으로 적게는 3개에서 4개, 많게는 5개에서 6개까지도 약 1cm 정도의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 절개 부위를 관절 주변에 삽입구라고 합니다. 삽입구라는 곳에 관절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세 수술 기구를 삽입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병변에 접근을 한 후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고식적인 관열적 수술 방법과 다르게 좀 더 차이가 되는 것은, 절개를 하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수술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절개 삽입구를 통해서 생리식염수를 투여를 한 후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수술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는 이유는 충분한 공간의 확보도 할 수 있고, 시야를 넓힐 수 있으며, 그리고 미세 수술 기구를 사용을 할 때 주변 조직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환자분들의 출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마치게 되고 나면 이 수술 부위에 넣어두었던 기구 및 관절경을 제거를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했던 것을 모두 제거를 한 뒤 피부를 봉합함으로써 수술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일단 관절경 수술이 기존에 있는 절개하는 관열적 수술 방법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절개 부위가 적다는 것입니다. 절개 부위가 적게 됨으로써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환자분의 수술 후 통증이 많이 경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환자분이 퇴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재활치료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부분의 절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불필요한 손상이 적어질 수 있어서,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없어서 출혈을 줄일 수 있다 장점이 있고, 창상 부위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이로 인한 감염이나 염증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경 수술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면 육안으로 직접 병변을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관절경은 실제로 병변 부위를 가까이서 보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병변도 확인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진단이 가능해서 수술 전에 시행한 CT나 MRI에서 보이지 않았던 병변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에 의해서 회전근개가 많이 약해지고 얇아지면서 파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염증 정도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해줘야 이를 회복을 시킬 수 있겠고, 이런 회전근개 파열 외에도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될 정도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과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석회성 물질이나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서 관절경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변 외에도 어깨 관절의 재발성 탈구에서 발견이 되는 방카르트 병변이라던가, 혹은 야구 선수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슬랩 병변, 상부 관절 와순 병변이라고 하는 이러한 병변에서도 이 관절경 수술 방법이 1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